자, 본문 4 가겠습니다. 자, painting the landscape of dream이니까 꿈의 어떤 그런 풍경을 그리는 것이라고 쓰여있죠. 자,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 벨지움 페인트니까 벨기에의 그 화가인 사람은, 지금 이거는 지금 보다시피 동격이죠. 이 사람은 understood, 이해하였다. 하나의 것을 better than, 무엇보다 더. anyone else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더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뭐 책에 나와 있는 better than anyone else란 말은 그 의미가 뭡니까? 결국 최상급이 되는 거죠. 최상급. 가장 잘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이거를 뭐잘 이해한다 했으니까 가장 잘 이해한다는 얘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이 대시 있죠, 대시. 이 대시는 보통 무슨 표현이냐? 그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이거는 부연 설명을 할때 쓰죠. 앞에 있는 내용에. 앞에서 그랬잖아요. 한 가지 것은 누구보다도 더잘 이해한다. 그럼 그한 가지 게 뭐냐? 바로 그게 이 that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이 that은 과연 뭘로 쓰이느냐? 자, 뒤에 내용 봐볼까요? common, 흔하고, everyday object, 매일매일에 우리가 보는 그런 일상적인 사물들이 can be painted. 얘는 절대 능동태 될수 없죠. 이런 사물들이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그려지니까 놀라운 방식들로 그림 그려줄 수 있다라는 사실. 자, 여기에 일단 쓰이는 이 지금 that은요, 뒤에 문장이, 이거는 지금 일단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왜 접속사냐? 뒤에 문장에 그 뒤에 문장이 완벽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그 object 주어가 can be painted, 그려질 수 있다라는, 이게 지금 동사죠. 수동태는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이건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쓰이는 that은 접속사예요. 제대로 말하면 이한 가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는, 우리가 이런 걸뭐 동격의 대시라 그러죠. 접속사이고. 자, 일단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에 여기 쓰이는 that은 접속사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뭐, 수동태. 여기 지금 수동태가 들어가 있죠? can be painted. 어쩔 수 없죠? 그 사물이 그려짐을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수동태로 쓰이는 거 유념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은 여기 나와 있는 그 surprising way입니다. 이 surprising way는 이것이 지금 현재 분사야. 놀라움을 주는, 뒤에 있는 way라는 방식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까지 여기서 꼭 집어넣어 주시기 바래요.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사물들이, 자,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해도가 높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자, 그의 그림들은 represent, 뭔가를 대표하다, 나타내다죠. 자, object in great detail. 우리가 in great detail은 아주 큰 디테일은 세부적인 뭐 사항이란 뜻이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자세히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전치사 플러스 이렇게 쓰이는 게 자세히. 그러니까 어떤 대상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낸다. 자, 그의 그림들은. 그러나 at the same time, 우리가 이거 알고 있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time은 뭐 적을까요? at the same time 뜻으로는 뭐 동시에, 그죠? 동시, 그와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단어 뜻, simultaneously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simultaneously. 그렇죠? simultaneously라는 뜻으로 같은 뜻입니다. 자, 그들은 또 다르다. 이때 그들은 뭘 가리킬까요? 앞에 있는 그의 그림들을 가리키겠죠?
자, differ from은 무엇과 다르다죠? 우리가 see reality, 현실을 보는 그러한 방식과 다르다. 여기 지금 how we see reality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봤어요. 여기 부분 적어드릴게요. 그들이 differ from 자, 사실 여기는 지금 더 웨이가 생략돼 있지 않나 해요. 더 웨이. 자, 더 웨이라는 관계 부사인데요. 관계 부사 지금 선행사죠. 왜냐면 우리가 관계 부사인 이그 how라는 단어는 반드시 우리가 뭐 선행사와 관계 부사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 생각에는 더 웨이가 생략되어 있고 뒤에 문장은 이제 남은 거 그대로 We see reality. 자, 사실은 여기 뒤에 이제 여기 더 웨이가 지금 이 자리에 빠졌다 생각하면 되죠. In the way 이런 식으로 전치사와 그다음에 선행사가 같이 이렇게 생략이 되고 대신에 how라는 관계부사를 쓴. 그래서 뭐 해석하면 그것들은 그 그림들은 우리가 세상 현실을 보는 그런 방식과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쓰이는 how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부사 how 절대 그 앞에 the way와 선행사는 같이 쓸수 없다라는 거. the way란 선행사랑 관계부사 how는 같이 쓸수 없다라는 거 그것도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한 내용들 지금 나와 있고. 자, 예를 들어, look at the lady in the picture. 이 그림에 있는 이 여자를 보라는 얘기죠. 그 여자는 어디에서 말을 타고 있습니까? Is she? 어디? In front? 앞인가요? Behind? 뒤인가요? 아니면 among the tree? 나무들 사이인가요? 뭐, 이런 정도. 지금 어디,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자, 뭐, 이런 정도 나와 있고, 여기는 딱히 없고. 자, 그 다음 문장. 그 이미지는, 자, feel이라는 단어 아시죠? feel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거 무슨 동사? 그렇죠. 감각 동사. 감각 동사 뒤에는 이렇게 형용사를 쓰죠. 그래서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we cannot explain.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이 마치 꿈인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 what we see 라는 부분인데, 이때 쓰이는 이 what이, 자, 의문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이거는 지금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되면서 모시고 이걸 굳이 바꿔 쓴다면 exactly we cannot explain exactly the thing 또는 the things that 이것으로 우리가 what을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핵심은 바로 as if입니다. 자, 이거 하나 적어 드릴게요. as if 일단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다. what에 대한 설명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s if인데요. as if은 뜻이 마치, 뭐뭐처럼이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은 되고, 중요한 건 as if 뒤에는요,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정법.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설명한 게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있었어요. 사실 그다음에 가정 사실이 이렇게 있으면 가정이 이렇게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과 가정은 서로 내용이 반대.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높낮이를 주는 것은 사실이 만약에 현재의 사실을 굳이 가정법으로 바꿨으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과거형으로 바꿨어야 됩니다.
동사 시제가 과거로 바뀌게 된다는 거 이렇게. 또 반면에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가정으로 바꾸려면 과거 완료. 다시 말해서 헤드 플러스 PP로 바꿔 적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정법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책에서는 as if 다음에 it were a dream. it were a dream.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지금 들어가는 동사가 보다시피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란 것은 바로 여기죠? 과거. 그럼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야. 사실은 그건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as if니까. 사실은 in fact. It is not a dream.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꿈인 것처럼이라고 if란, as if란 가정법을 쓰니까는 보다시피 동사가 바뀌어요. 근데 선생님 왜 were를 쓰죠? 여기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문장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법 안에서 바로 여기 부분이 되겠죠. 가정법 안에서 비동사의 과거형은 오직 워만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충분히 나오겠죠, 이거. As if 다음에 it 뭐, was a dream이냐? It were a dream이라고 가정법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동사는 반드시 뭐만 쓴다? were만 쓴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해석을 너무 대충 했나? 이미지는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마치 그것이 꿈인 것처럼, 꿈은 아니지만 무엇인 것처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마그리트라는 사람은 belonged to, 어디 어디에 속했다라는 뜻이죠. 그 어떤 movement란 말은 움직임이란 뜻도 있고 어떤 운동을 말합니다. 운동, 예술 운동, 예술 운동 좀 이상하네. 그 cold, 불리워지는 예술 운동이죠. 뭔 말이건 과거분사 앞에 있는 이걸 꾸며주죠. surrealism, 초현실주의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예술 운동에 속해 있었다. 자, 여기서도 하나 볼 거. 우리 앞에 기억나요? appear란 단어. 나타나다. 여기 있는 belong to. 이두 단어의 공통점은 전부 얘는 자동사입니다. 그 말은 얘네는 혹시라도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자리가 was, belonged to. 이렇게 쓰면 과감하게 끄서버리세요. 이렇게 안 만들어집니다, 수동태가. 자, appear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마그리트는 자, 우리 초현실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예술 운동에 속해 있었다. 그다음에 이 서리얼리스트 페인터들은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화가들은 tried to 기억나요? tried 다음에 to가 들어가는 경우 못 말려고 노력하다라고 썼는데, 자, capture 뭔가를 붙잡으려고 그 노력을 했습니다. The working smith, working에 s가 들어가면 명사죠, 명사. 셀수 있는 여러 개들. 책에서 아마 어떠한 그 작용들, 나도 정확하게 말하기 힘든데 작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엇의 작용들입니까? 인간의 우리가 알고 있는 unconsciousness란 것은 무의식 으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무의식 의 세계란 말을 씁니다. 원래니까 이거 우리가 unconscious는 원래의 뜻은 무의식 의죠. 의라는 형용사인데, 이 앞에 뭐가 붙어버리면, 이렇게 더를 떡하니 붙여버리면, 얘는 뜻이 달라지죠. 무의식이란 말로 바뀝니다. 이라는 명사가 돼버려요. 여기서는 앞에가 the human unconscious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인간의 무의식.
식이라는 명사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그 무의식의 어떤 작용들을 캡처, 붙잡으려고 이를 썼습니다. 뭐를 통해서? Draw fantastic images. 아주 환상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또는 아주 막 멋진 이미지들을 통해서 무의식의 작용들을 잡으려고 그랬다. 라는 그런 문장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쓰이는 이제 문법은 think of as 뭐 나왔는데, 적읍시다 하나. 무엇무엇을 생각하다, think of 다음에 A를 생각하는데, as B. 자, B. 자, 해석은 A를 B로 여기다. 그렇죠. A를 B로 여기다. 같은 뜻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건 뭘까? 그죠? consider A as B. 그렇죠. A를 B로 여기다. 이렇고와 같은 뜻을 쓴다면 되겠죠? 여기서는 무엇을? A in art. 예술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도 빈칸 가능하죠. History of illusions. 말 그대로 착시의 역사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빈칸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art. 뒤에 콤마. 그리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 우리는 주어 come to appreciate. 자, 그럼 앞에 쓰이는 바로 여기 부분이 분사구문이죠? 그죠? 분사구문. 분사구문 하나 더 여기 적을게요. 내용은 looking at the world. 아, 기네요. 괜히 다 썼네. 이렇게. 요거는, 자, 접속사. 굳이 문장을 변환한다면.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동사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나누겠죠? 주어는 당연히 그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 누굽니까? with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will을 쓸 거고, 그다음에 looking이란 것은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건 언제? 뒤에 문장의 동사랑 시제가 같을 때. 근데 뒤에 문장이 그냥 come to 현재가 쓰였으니까 이것도 역시 look at the world,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 뭐, 접속사로 쓸만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 만약이란 말로 뭐, if도 쓸수 있을 거고, 그죠? 또는 바라볼 때라는 말로 when도 가능할 거고, 자, 앞에 들어가는 뭐, 접속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해석해 보면, 그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면, 볼 때, 우리는 come to 동사 원형 하면은, 이것도, come이 오다죠. come to 동사 원형 하면은, 이거는, 자, 뭐뭐 하게 되답니다. 오다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come to appreciate인데, appreciate 뜻이, appreciate가 우리가 고마워하다. 그죠? 감사해야다. 뜻도 있고, 뭔가를 감상하다. 감사 말고 감상하다. 세 번째는 뭔가를 인정하다. 이런 뜻들인데, 여기서는 지금 뭔가를 감상한다는 뜻을 쓰이겠죠? 자, 우리는 그것을 감상하게 된다. 뭘 통해서? From. 예상치 못한 수동태죠. 아니, 과거분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놀라움을 주는. 이것은 현재분사. 명사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퍼스펙티브를 꾸며주기 위한 거야. 관점이라는 명사를. 관점이 예상하는 건 아니죠. 예상되어지지 않은이라는 과거분사. 그런데 이또 관점이란 것은 우리를 놀래키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선한 이런 이세 가지가 일종의 병렬 구조로 사용되어 있죠. ABC가 1번, 2번, 3번. 지금 여기 쓰이는 1번, 2번, 그리고 and 뒤에 3번은 전부 다 동류가 형용사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뒤에는 뭘 꾸며주는? 그렇죠. perspective. 관점들이라고 우리가 쓰는 이러한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자,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 지금 3단원부터는 제대로 옆에 있는 여기 부분들을 못 봤어요. 왜냐면 할게 많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는 이런 이 글의 주제가 뭔지 파악을 꼭 하십시오. 3에서도 지금 소대 이런 문법은 내가 다 설명한 것 같은데, 뭐, 이 글의 주제라든가, 선생님 이런 거를 지금 못 봤거든요. 순서라든가. 너무 할게 많아가지고. 자, 그것들을 여러분 좀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읽어 주십시오. 그것까지 하셔야지 끝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